신체적인 그런 결점을 커버하고 열심히 포즈를 취하느라 조금 고생이 있지만 그래도 재밌어요. 옷이 근데 진짜 좀 너무 파격적이야. 그치. 스타일 너무 좋아. 그렇지, 포즈. 아. 야, 유나다, 유나. 야, 유나는 촬영 직전까지 저렇게 연습을 하네. 안 해도 완벽한데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더 잘 되는 거지? 뒷모습만 보고도 유나 걸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? 그러니까 우리 많이 피곤하지만 우리 유나 얼굴 쭈쭈쭈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예쁘다. 스텝도 저거 안 챙기고 뭐 하는 거야? 네. 야, 그래도 저런 일 있으면 그 대박 난다는 그 진조라 그러더라. 또 의상 갈아입었어? 몇 벌을 갈아입는 거야? 그래, 너도 이제 좀 이해가 가지? 이게 얼마나 힘든 작업인지 알겠어? 체력적으로나 이 심적으로나? 진짜 내가 옆에 있었으면 내가 진짜 안마해주고 옆에서 물 가져라 물 떠주고 내가 다 할 텐데 진짜. 카리스마 있게 잘 안 되네요. 감독님도 방금 저한테 너무 해피하다고 좀 무게감 효연이가 잘해. 이게 온다. 효연이 화이팅! 안녕하세요. 소녀시대 효연입니다. 아무래도 효연이가 느낌 있게 춤 진짜 잘 추는 것 같지 않아? 진짜 잘하네. 야, 박수. 예. 어렵다. 잘했어. 파이팅. 야, 정말 니들 진짜 수고 많았다. 지금 먹고 있는 거 나오고 있잖아, 지금 TV에. 랄랄랄라, 조시라면, 랄랄랄라, 친구라면. 오! 소시 치킨이다! 우와. 얘는 무슨 푸는 건가 봐, 다 소시야, 소시. 광고주들도 혹시 오타쿠 아니야, 오타쿠? 야.
말 조심해라. 오타쿠라니. 야, 너 밤길 조심해야겠다. 소녀시대 그렇게 욕하면 너 진짜 밤길 위험해. 너나 조심해. 소녀시대 광고 촬영 현장 함께 보자. 네, 저희 소녀시대가 아직 데뷔한 지 두 달도 채 안 됐는데요. 저희에게 첫 광고가 드디어 들어왔습니다. 아이고, 이게 언제 쪽이야. 완전 풋풋하다, 풋풋해. 내 모습 봐줘요. 안녕하세요. 안 써도. 야, 이게 풋풋한 거냐? 뚱뚱한 거지. 뚱뚱하다 못해. 야야야야. 야야야 너. 아. 야, 미친 듯이 살 좀 뺐나 봐. 젖살이거든. 야, 이게 무슨 젖살이야. 뭔데요, 지금. 야, 웃기지 마. 야, 나도 젖살 저 정도까지는 아니었다. 야, 질투 나면 질투 난다고. 질투 안 나, 하나도 안 나. 너 지금도 젖살 있잖아. 그럼 너 지금도 젖살 쪄 있네? 솔직히 얘기하는 거야. 지금도 젖살 있는 거잖아. 어떤 젖살이야. 그래. 어떡하니? 들어간다, 들어가. 어떡하니? 들어간다. 얘가 제일 상큼하죠, 유리. 상큼. 하트, 하트. 아, 상큼. 아, 상큼. 상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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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큼. 아, 너무 이쁘다. 어, 야, 잠깐만. 이거 다른 버전이다. 똑같구만, 내가 보기에. 야, 잘 봐봐. 자세히 보면은 아까랑 헤어 메이크업이 다르잖아. 지 애인은 머리를 한지 화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하나도 그게 못하고. 야, 너랑 소시랑 같냐? 여기는 저희 교복 광고 촬영 현장이고요.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 저희 언니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. 참가번호 1번 보라돌이 태연 인형입니다. 저희 한 손 안에 쏙 들어오는 이 인형은요. 안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. 머리를 깜찍하게 틀어 올린 그런 상큼한 인형입니다. 자, 참가번호 2번. 제시카 언니인데요. 한 손가락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. 네, 역시나 춤을 추고. 마지막으로, 티파니 언니, 티파니 인형입니다. 티파니 언니는요. 한 손가락 크기라는 장점이 있고요. 또 이렇게 역시나 핑크색으로 무장한 그런 깜찍한 소녀입니다. 작동 방법은 큐를 주시면 돼요. 아, 너무 이쁘다. 아. 저때 어린 여학생들이 소식 교복 해달라고 엄마한테 그렇게 졸랐대요. 어? 완전 저 교복도, 교복 브랜드 완전 대박 났는데, 나도 저거 솔직히 구입하고 싶더라. 뭐? 누가? 여자 걸로. 저런 변태! 아, 변태가 아니야. 하셨죠? 이 교복은 너무 예뻐서 벗고 싶지 않아요. 수고하셨습니다.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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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교복 잘 어울린다. 아우, 예쁘다. 나 저거. 나 저거밖에 안 먹는다니까, 저거. 뭐야, 언제는 튀긴 게 좋다며. 뭐 이랬다 저랬다야. 저희 이번 촬영 컨셉은요. 저희 소녀시대가 숙소에서 치킨을 시켜 먹으려고 치킨을 시켰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치킨이 오기 전까지 그 시간에 댄스 배틀을 하고 있는 거죠. 그리고 어느 누군가가 치킨을 배달해줍니다. 띵동 하면 그때는 이제 댄스 배틀이 끝나는 거죠. 눈썹이 아주 아름다운 미녀가 치킨을 들고 맛있게 먹는 거죠. 저좀 섭섭했어요. 전 춤을 많이 추고 싶었거든요. 네. 이상하게 저만 안 추더라고요. 9명 중에서. 저도 추고 싶어요. 할 수 있어요. 다만 안 하는 거죠. 준비, 고! 준비!